우리 다 지금 첫 촬영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무런 포맷도 없어. 포맷은 정하면 되죠. 그치? 자, 첫 메뉴. 네. 뒤로 뒤로. 촬영 중에 첫 잔으로 웰컴 드링크로 옥순당 쌀맛벌기 들어가고. 비탈버섯. 이게 셰프도 술을 먹는 방송. 아, 자, 환영합니다. 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셰프도 술을 먹는 방송이라 이게 얼마나 이 제대로 된 방송이야. 아, 아주 맛이 보들보들하네. 아. 집 어디 사셨어요? 인우 형이 해주는 사무실은 트러플 오일을 진짜로 아낌없이 넣은 티가. 그치 그치. 아, 그 어느 때보다도 한 3배는 뚝 까놨습니다. 그치 맞아. 평소보다 많이 넣었어. 형 음악 그만해. 훨씬 더 행복해 보여. 형 음악하고 있으면 좀 거무죽죽해 있잖아 사람이. 나도 지금도 꿈이 그건데 노후에 이런 식당 하나 해갖고 요리를 먹고 전문가처럼 안 하지만 이제 아는 사람들 이렇게 딱 이렇게 요리해주고 술 먹고 맨날. 그지 맨날 술 먹는 게 좀 포인트지. 실리가 요리를 잘해. 야 진짜 맛있다. 2차로 진짜. 자 한중아 요거는 관자. 어 요거는 관자 가리비 관자 호타테. 간장에 풀지 말고 위에다가 와사비 조금씩 얹어가지고 간장 찍어서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다. 호타테는 숙성을 좀 시켜서 식감이 좀 쫀득쫀득할 거고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거 인서트 땄어? 호타테? 아 땄지 형. 아 역시. 걱정하지 마. 형 이게 뭐라고? 바보지. 그러니까 지금 제철이야. 한국에서 무늬오징어 되게 잘 먹잖아. 일본은 무늬오징어를 잘 안 먹어. 일본에서는 이제 아오리이카라고 하거든. 근데 아오리보다는 야리이카 한치랑 아, 야리? 어, 야리이카가 한치야. 그리고. 이름이 좀 그렇다. 아니. 그 야, 좀 야리이카. 아 어, 이거 먹어봐야지. 이것도 그냥 간장에만? 와사비 살짝 묻혀서. 역시 좀 취하겠는데 이거? 살살 먹자. 오케이. 조금씩 먹어 조금씩. 현중이는 진짜 소주를 좋아하는데 내가 현중이한테 그 레몬 소주의 이제 그 세계를 전도를 해가지고 다음날 죽을 것 같은데 상큼하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아씨 죽을 것 같은데 비타민C 느껴지고. 우리 전설적인 제주도 여행 있잖아. 그래 나 진짜 그 제주도 여행 때 우리 정말 레몬을 거의 박스로 먹었잖아. 야 그래 얘기 나온 김에 그 썰 한번 풀어보자. 로만 했던 그 썰 뭐야? 아, 내가 일본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을 때 팬분이 각자 다른 팬분인데 이거는 절대로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하고 나한테 병을 준 거야. 버스에서 그 굴러다녔어. 드르륵 드르륵 로만의 꽁띠가 드르륵 드르륵 굴러다녔는데 나는 그 로만의 꽁띠라는 거 뭔지 몰랐으니까. 아 몰랐으니까. 근데 스텝 중에 거기 차량 일본 쪽 사장님이 야 이게 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까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집에서 이게 1,000만 원이야 그때는 1,000만 원이었으니까 어 그런데 여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왜 여기 두 병을 받은 거야? 두 병이 있어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뭔데? 와인. 제일 비싼 와인인데 와인이야. 그래서 한국에 갖고 들어왔어. 와인 냉장고라는 거를 사갖고 두 개를 넣어놨어. 술 좀 먹고 딱 들어왔는데 김치통이랑 로마네 꽁트 한 병이 이렇게 비어있는 거야 이게. 김치랑 먹은 거야? 어, 그러니까 술이 완전 취해가지고 혼자 배추김치에다 로마네 꽁트를 먹은 거야. 모든 사진이야.
그 인스타 그 구독자 질문 중에 그게 있어. 뭐? 현에게 결혼 날짜가 언제인지 궁금하다. 난 결혼했지. 그러니까 지금 혼인신고만 한 상태인 거잖아. 아니 그게 결혼이지.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가보시면 콘서트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절체절명의 발표 같은 거였잖아. 그치. 아, 저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팬덤이 되게 많이 크게 실망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그치.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사실 내가 아이돌로 시작해서 그 팬덤이 거기서 시작했잖아. 왜냐면 나의 뭐 음악성이나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뭔가 TV를 보다 보니까 이 느낌이 좋아서 이제 팬이 된 경우가 많잖아.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이제 이런저런 삶의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거를 다 겪어와주고 이해해준 팬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해해줄 거라고 나는 생각했지. 지금 내가 공연을 그때 이후로 안 해봐서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뭐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조금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음악적인 뭐 정체성,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활동하다 보면은 기존 팬분들도 아 제가 되게 많이 성숙했구나 느낄 수 있고 실망을 하셨던 분들도 아 제가 그래도 열심히 잘 살고 있구나 이걸 느끼실 것 같아요. 또 기억난 게 왜 너가 그렇게 첼시 팬인지를 궁금해하는 팬도 있더라고. 왜 처음에 첼시였어? 나는 그 어릴 때 애국의 느낌?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차는 국산 차 타야 된다 이게 너무 세뇌적으로 이게 된 거야. 박지성이 이제 맨유 갔을 때부터 EPL을 보기 시작했지. 그 당시에 엠블럼 아래 그 스폰서가 삼성이었어, 첼시가. 아 맞아. 아 너 그래서 첼시야? 이거 삼성이니까? 그러면서 그때 첼시가 잘했어. 심지어 드록바 있고 아넬카 있고. 아 그때였구나. 첼시 스타일이 너무 좋았던 거면 조직적인 게 아니라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때는 드록바, 아넬카, 빵빵빵, 장거리, 램파드 뭐 이런 시대여갖고 아 저 팀 되게 잘한다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을 첼시에서 계속 박아주세요. 초밥 토스를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밥! 또 초밥왕 보고 자란 세대라서 뭐죠 이게? 참돔입니다. 참돔. 햇살. 근데 초밥도 잘 진다. 거기 회 다 떨어졌지? 곧 또 썰어줄게. 좀 있어. 거의 지금 스시집 그 수준이다 형. 맛있구나. 아, 좋네. 역시 공기가 들어가 있어. 알지? 난 초밥왕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봐갖고 다 외워. 그래서 현중이 처음에 우리 작업실 왔을 때 거기 어시장 3대째랑 초밥왕 맞아. 있는 거 보고 둘이서 완전 놀라가지고 가보지 못하고 이걸 토치로 했네. 와 이건 진짜 맛있다. 그지 향이 진짜 맛있다. 향이 확 오지. 좀 대놓고 맛있는 맛이지. 불맛이 딱 있으니까. 박수 소리였어 이거. 자 바로 다음 피스 올려드릴게요. 전갱입니다. 전갱이? 고등어. 응? 고등어야 이거? 아지 전갱이. 고등어랑 제일 비슷한 생선. 근데 전갱이 이렇게 커? 썰기를 또 크게 썰었어. 자 다음으로 먹어주는 예담이야. 예담. 예담. 현주아 약간 와. 제기 같은 거에다 한번 먹어보자. 오케이. 이 잔은 일단 사운드가 대박이야. 이거 왠지 받은 다음에 술잔 돌려야 될 것 같지 않아? 야, 현주아 이 잔은 이따가 부딪혀보면 알겠지만 사운드가 예술이야. 이 노숙의 사운드. 짠. 와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술이. 대박. 자 요거는 아 이게 아카미 즙게. 아카미. 아카미 즙게. 빨간 살. 그렇습니다. 빨간 살을 간장에다 살짝 절여서 간을 해놔서 간이 짭조름하게 돼 있을 거야. 형. 빨간 살인데 원래 빨간 살이 약간 흰줄 같은 게 있어갖고 좀 끊어지는 맛인데 이거는 그냥 뭔가 솜사탕 같이. 그치 포슬포슬하게. 거기를 썰었어. 아 그래. 한 점을 주더라도. 아. 이런 오만 가지니까. 아카미가 느껴지는 그 끊어짐, 그 중간에 그 힘줄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도 안 느껴지고 선비제 별로 없이 맛있게 역시. 드시고 계십니까? 역시 음악을 그만해야 돼. 가난을 벗어나려면 형은
가난하지 않지만 형은 거기로 가야 돼. 형 이쪽으로 가야 돼.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 갑자기 촬영하다 저를 해. 나 현중이 처음 봤을 때 처음 본 게 그때 너가 데려왔을 때 딱 본 거였잖아. 그 처음 봤을 때 일단 솔직히 현중이 보는 사람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그냥 일단 잘생긴 거밖에 안 보였어 솔직히. 너무 잘생긴 거야. 와 대박이다 정말. 그 외모의 임팩트가 너무 강했는데 그 외모의 임팩트가 사라지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았어. 술 때문에. 어 그냥 술 먹고 하는 짓이랑 그냥 같이 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형이랑 나랑 결이 맞는 거야. 사람이 나도 이제 맞아, 살면서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데 너무 낯을 가려가지고 안 맞는 사람이랑 있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 맞아. 나는 낯가리는지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에 단둘이 독배 술을 먹기 시작한데 현중이네 집에서 그래서 그날 이제 갈비찜에다가 막 쫄면에다가 만둣국에 진짜 갑자기 진수성찬을 한식으로 딱 해주니까 아주 약간 충격적이었지 나는. 그래서 그날도 현중이네 집에서 구주망태가 될 때까지 먹었지 또. 내가 또 막 회도 싸갔거든. 맞다. 이야. 자 이거는 오늘 가장 고급 초밥이죠. 이 베베살은 히어로잖아요. 히어로. 그렇지. 이건 꼭 손으로 먹어야지. 아 그렇지. 히어로. 이 기름진 거는 이 사람의 이 손의 온도를 만나서 기름이 이제 살아나야지. 내기는 보람이 있어 진짜로. 아 좋다 이렇게 주말에 주말 저녁에 술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아, 이런 아. 것도 명패 같이 항상 모아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게스트마다. 그렇지. 100만 되면 다시 먹으러 오겠습니다. 아, 예. 그때는 제가 이 중에 하나는 잡아갖고 오겠습니다. 이제 뭐가 나오지? 형! 스시 코스와 곁들인 국물인데 곁들인 게 안 나는데 지금 뒤늦게 곁들여. 아 뒤늦게? 아 나도 지금 하다가 뭘 안 줘도 돼서 보니까 안 곁들여 줬거든. 아 그치 따로 먹는 국물. 아. 스시 코스와 뒤에 나중에 먹는 국물 세 개 남았어요. 스시 코스와 찰나로 나오는 국물. 어 그치 빈손 국물로 가꾸자 그거. 와 시원한 맛. 아. 자, 맞아. 이건 안 그래도 나도 좀 궁금했던 건데 그 설문조사 있잖아. 다시 활동하는 걸 보고 싶은 연예인 1위. 근데 그 이후로 국내 활동을 지금 안 하는 거는 너의 의지인 거야? 아니면 플랜이 있는 거야? 뭐야? 이제 밴드 음악을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선 이제는 주류 한 축이 됐지만 비주류 음악이었다면 그동안은 내가 뭐 음악방송 가서 막 그거를 할 수도 있는 그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그렇다고 쇼프로를 나가서 내가 막 사람들을 웃기게 할 수는 없잖아. 사실 대중이 아직 봤을 때는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을 텐데 내가 거기서 웃겨버리면은 그러니까 되게 실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솔직히. 조심스러운 거지.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거고? 아 생각은 사실 자신이 없어. 이게 너무 이제 큰 일이 있다 보니까 나는 거기를 나가봐서 하잖아. 그 긴 6시간 5시간 녹화 시간에 내가 뭔 말을 해야 되지 겪어야 되는 게 너무 이제 어색한 거야. 내 주업은 이제 해외에 나와서 음악을 해야 되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사실 활동을 열심히 했지. 내부적으로는 활동을 열심히 했지. 나의 음악적인 활동.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를 알고 거지. 있는 연예인으로서의 김현중 말고 실제로 음악인으로서의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가까운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대중들이 모르잖아.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너는 지난 7년, 8년 동안 너라는 음악을 쌓아놨는데 이제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이거를 잘 정리해서 대중한테 보여줄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걸 해외에 계신 팬, 국내에 계신 팬들 위주로 이렇게 계속 보여준 거냐 나름 이렇게. 근데 이제는 뭐 나가서 좀 웃을 수도 있고 농담도 하고 또 저는 이런 거 하고 살았어요 라고 또 맞아. 말도 할 수 있고 내가 방송을 사실 좀 무서워하는 이유가 어쨌든 진실 여부를 물어볼 거 아니야 방송에서.
그러면은 참 그게 아 저는 진짜 어려워 이런 내 자신도 싫고 맞아 그것도 또 애매해 나도 잘못을 한 거고 어쨌든 무고로 나왔지만 어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그냥 내가 나가서 아닌 척하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뭐 마음의 여유가 생겼지 이제 지켜야 될 가정도 또 생기고 또 그만큼 책임감도 있으니까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되게 적잖아 그래서 해외 팬덤과 이제 국내 팬덤이 완전히 좀 이제 아예 그냥 분리된 상황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너가 그렇게 분리한 상태로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랬지 8월에 앨범이 나와 이제는 모든 게 나의 2막이 이제 올해 8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걸로 살고 그래서 이번에부터는 조금 열심히 활동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내가 얼만큼 나를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내가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야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지금은 진짜 괜찮아졌으니까 뭐 자연스러움이 나오지 그치. 않을까 형도 이제 뭘 준다는 거야? 현중이가 특별하지만 향이 좋아 향이 그리고 식감도 되게 정말 앙증맞아 현중이의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를 픽해줬었던 노루궁뎅이 버섯 생으로 일단 먼저 먹고 저 뒤에 바로 노루궁뎅이 버섯 전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 아주 이게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들 아, 이 냄새가 좋아 이 아 아,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다 와 야, 진짜 맛있다 여기 야 이거 진짜 별미다 혼술도 많이 하냐? 많이 하지 많이 하나? 코로나 시국에 9시까지 제한이 있었잖아 코로나 때 사실 할 게 없어 연습 말고는 할 게 없잖아 나는 3시부터 그냥 점심부터 집 앞에서 술을 먹었었어 야, 그러면 현중이가 인생 술집으로 꼽아줄 만한 가게가 있어? 인생 술집? 여기는 진짜 최고다 나만 알기 아깝다 인생 술집? 포장마차에서라는 게 있잖아 그게 원래로 따지면은 순대 곱창 볶음집이야 근데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포장마차에서 된 건데 거기서 이제 피 끓는 청춘의 사랑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그 감정을 내가 담았는데 그 지금 오픈할 수 있는 거야? 오픈할 수 있지 아 오픈할 수 있어 그 여자와 결혼했으니까 그 할머니가 그 닫는 날까지 거길 갔어 아 닫았구나 그럼 진짜로 인생 술집이네 이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됐네 근데 할머니가 교통사고하셔가지고 머리고기 치울 때 내가 같이 치워드리고 많이 했었고 아 그랬구나 뭔가 너가 마감까지 거의 헤어까지 같이 도와드리는 그 마감도 같이 하고 할머니가 그 지하에서 생활을 하셨거든 자기 방도 내주고 편하게 먹으라고 내 머릿속에서 가장 술이 아름다웠던 기억은 그때야 그때도 술이었어 왜냐면 그때는 좋아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맨날 갔거든 참 피 끓는 날이었지 피가 도대체 어떻게 끓었지? 아니 그러니까 피가 보글보글 끓었을 때 보글보글 끓었지 이리형도 현중이한테 인생 술집 하나 추천해줘 그래 형 형의 인생 술집은 그냥 형이 하는 술집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형보다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 려는 나도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건데 증류 소주야 40도짜리야 40도라고? 그래서 일부러 기름이 있는 안주에다가 준비해드렸어요 오케이 따라놓고 버섯전을 딱 맛을 보고 려를 먹도록 하자 아 버섯전을 먹고? 어 그치 오케이. 먹고 40도니까 살살 먹어 짠 이거 향초도 맛있다 현중 씨 요리한 거 먹어보셨나요? 정말로 객관적으로 요리 잘하는 거 맞나요? 크크 잘합니다 갈비찜을 해요 삼계탕을 하고 아이템 자체가 내공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요리고 짬뽕탕 진짜 잘했네 얘 계량을 뭘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팍팍팍 때려놓으면 그냥 맛있어 그래서 현중이가 한식하고 내가 일식하면 밤새도록 안주가 그냥 스케줄이 겹치면 어느 쪽을 우선합니까? 첼시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와 좋아하는 밴드의 콘서트가 같은 날에 개최됩니다 타임 그리고 티켓이 둘 다 있을 경우 타임 자 첼시랑 결승전 상대가 누군데? 레알 마드리드 난 오아시스 와 재결성 아, 오케이, 오아시스 재결합 공연을 가. 이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음악인이네. 왜냐면은 최 씨는 그 다음에도 올라갈 수 있거든. 아, 맞아. 오케이. 하지만 그 둘은 내일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밸런스 게임 2번. 어. 아침에 튀기와의 산책 vs 헤네치아와의 채팅. 뭐 이건 별거 아닌데? 뭘 해도 누가 선할 게 아니잖아. 그래도 헤네치와의 채팅. 헤네치와의 채팅. 아침에 튀기는 또 달래면 되니까. 원 없이 잘해줬어. 원 없이 잘해줬으니까. 어. 형 갑자기 한 달 안에 100만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럴 리 없어. 음악 그만둘 거야? 형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니야. 갑자기? 어? 형 진짜로 아, 한 달을 뻥이고 3개월 안에 갑자기 30만이 되더니 50만이 됐지. 근데 아 잠깐만. 예지가 구체적이야 돼. 우리 항상 구체적이잖아. 어. 자, 50만도 아니야. 3개월 안에 100만 유튜버 됐어. 어. 그런데 그 대신 음악으로도 꽤 잘 됐어. 한 달 4천을 벌어. 근데 100만 유튜버로 한 달에 1억을 벌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에이전시에서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너 왜 밸런스 게임을 네가 내 거야? 누가 골라? 어. 누가 골라? 어.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뭘 선택할 거냐? 어.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래도 음악을 할 것 같아. 하나만. 어, 하나만 해야 된다면. 하나만. 그러니까 나는 이런 다른 것들을 하는 것들이 너무 즐겁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음악을 했냐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음악이어서 음악을 하는 거. 그게 제일 돈을 잘 벌어서 하는 건 아니었어 사실. 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아. 맞아. 수익에 대해서 고민해서 하는 목표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음악인이라는 정체성을 찾아내는 근데 저 양반 저거 어? 한 달에 이렇게 쓴다고 어 그러면 이렇게 농담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이게 근본이 달라. 아 역시 파란 독수리. 어, 연세들 어? 달라. 연세요 그 한번 불러주면 안 돼요? 형 밸런스 게임 2 고대 경영학과 연대 정치학과 비교할 거면 이렇게 해야지. 서울대 의대, 서울대 법대, 연대 정외과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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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아, 얘기해야지. 고대는 안 쳐준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연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서울대 떨어져서 연대를 간 사람과 그리고 연대가 최종 목표였던 사람이 있어. 근데 나 서울대 떨어져서 연대를 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아까 그 얘기 있잖아. 자, 그럼 서울대 법대 수석 차기 법무부 장관. 그럼 당연히 그거 다른 의미가 뭔데? 자, 다른 의미 필요 없어. 자, 그런데 연대 정치학과 나와서 문화부 장관. 아씨. 혹시 이누 꿈 모르세요? 문화부 장관 되는 거. 문화부 장관 되게? 야, 문화부 장관이 꿈이라고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얘기가 나왔었거든. 형이 하면 참 우리나라 문화 좋아지겠다. 그런데 연대 정치학과 나와서 문화부 장관. 와, 아, 무슨 출제를 이렇게 해? 요 타이밍에 운이도 정말 사치스러운 운이도. 야 저거 한글에서 원 까가지고 수저 있나? 수저? 저기다 좀만 그래도 아니 이때면은 저쪽도 못 먹으니까 어차피 다 못 먹고 그러니까 이게 가끔하면서 어쨌든 간에 형 그거 5만 원에도 못 먹는 거 형 은준이 형 너 밥 먹어 너 먹어 아예 밥만 더 줄게 입대면 좀 그러니까 아, 잠깐 일단 너 먹어 그리고 가면 또 해줄 수 있어 그럼 가서 먹어 이게 한국산 우니 어 이거 요새 국내산 우니가 지금 제철이잖아 아, 이건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지 사치스럽게 아 진짜 사치스러운 맛이지. 아. 이게 아까 뭐 원가만 나오잖아. 아. 형, 이것도 곁들인 국물이 또 있는데 곁들인 게 그 곁들인 국물은 냉면 국물이었어. 오케이. 아. 미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소를 할 시간이 없었어. 메뉴 누락 가능성 있음 이걸 밑에다가 늘 꼭 해놔요. 그래도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시키려고 어차피 했는데. 된장국은 다 아는 맛이잖아. 그치? 그치? 그냥 냉면 국물로 가자. 그래 냉면 좋지. 형 과일도 빼자. 과일도 아는 맛이잖아. 과일은 뭐를 준비한 거야? 오렌지. 오렌지? 그 냉면 위에 하나 올려주면 돼. 이 집에는 냉면을 담을 그릇이 없어. 오, 야, 이 새, 아, 세숫대야 냉면이야. 세숫대야 냉면. 야,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거. 어, 그러니까 딱 인천 칭님의 스타일. 인천 따세요. 그거를 재현했지 내가. 먹었습니다. 인천에 있었죠. 맛있을 텐데. 사실
한옥냉면이 어떤 느낌을 좋아할지 몰라서 불안해. 할머니의 마음. 어 맞아, 약간 그 마음으로 준비했어. 할머니의 마음. 우리 할머니가 살아생전 날 그렇게 오이 무침을 많이 주는데 그 오이가 있어, 깃들여 있어. 이게 그 오이야? 그때 할머니 비법이 이거였구나. 할머니 이러려고 인형을 보내셨으니까. 할머니 뭐야? 딱 50년 뒤에 뵙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현중이와 함께 현중 카세를 진행을 해봤는데 일화라 너무 막 미흡한 것도 많고 진행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너무 고맙다. 아, 난 진짜 고맙고, 오늘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리 채널은 되게 많잖아. 유명하신 분들 많지만 그냥 여기는 요리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는 인생이 담긴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소소한 이제 이 개인에 대한 인생의 철학과 신념이 담긴 걸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좀 됐으면 좋겠고,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꼭 대박 나세요. 이누카즈 화이팅!